드디어 만들었다! 이마트 가격표! 그거 알리에 있는데 키키에.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위에 한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것이 바로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지만 대부분 전자기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간단히 말해 이것은 리디북스와 같은 이북 리더기에 들어가는 전자종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실제로 이러한 전자종이가 있냐,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마트 디스플레이 가격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실제로 그것과 거의 100% 동일하진 않겠지만 간단히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부품이 필요할까? 공대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라즈베리 파이 아니면 아두이노예요.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은 없고 이번이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 모두 사용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두이노가 조금 더 이제 친숙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잉크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구입했는데, 이렇게 열면 가장 먼저 제가 구입한 것은 2.13인치 블랙과 화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화면이 이렇게 접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한 개 더 구입했거든요. 포장도 아주 야무지게 했어요. 4.01인치 얘는 아까와 다르게 7가지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이고, 좀 더 큰 것도 있죠. 큰 7.5인치 레드와 블랙과 화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조금 큰 디스플레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더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에 바로 유선으로 디스플레이 출력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저희는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화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에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모듈도 추가 구입했습니다. 유니버셜 e-paper ESP32라는 제품이고, 여기는 디스플레이를 좀 길게 달 수 있도록 연장 케이블이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유선으로만 연결했는데 요즘은 아두이노도 개발용 키트로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드라이버도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물 구성이 끝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전자종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아두이노를 이용하려면 요거 뭐 케이블이야 이제 나중에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장치부터 한번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구입한 페이지 가니까 이 제품 자체에 약간 위키 페이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품별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 뭐 다운로드 받는 방법, 사용 방법 이런 게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용할 장비는 아까 말한 것처럼 ESP32 요거를 이용할 것이고, 전원이 따로 들어가진 않는 것 같죠? 아, 이게 최신 노트북들의 단점이 그 A타입이 없기 때문에 C타입을 꽂으면 오파워가 들어왔어요. 얘가 따로 보조 전원이 필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아두이노를 실행하고 지금 아마 USB 시리얼 요거 144240이라고 되어 있는 게 ESP32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리얼을 연결해 준 다음에 플렉서블한 요 디스플레이 요거를 구입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휘어요. 휘는 디스플레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전원 빼고 먼저 연결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케이블 뽑고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준 다음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어? 아, 사실 들기쁜데 촬영하기 전에 한번 돌려보긴 했거든요. 테스트로 한번. 오, 예제 다운받는 곳이 여기 있었구나.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면 지금 와이파이 SSID가 와이파이 이름이거든요. 요것을 저희 걸로 블랙카우 랩스 삼성 예제 파일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컴파일 했을 때 이상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되겠지? 요걸로 설정을 해줘야 되나? 이게 빨리 되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비밀번호 하는 오! 컴파일! 완료되었거든요.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업로드를 하면서 시리얼 모니터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화면 나간 거 아니지? 제발. 어? 지금 깜빡이잖아요? 여기는 제가 너무 휘어서 약간 조금 이제 손상이 가지 않나 싶은데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시리얼 모니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현재 와이파이가 블랙하우 랩스에 연결이 되었다. 이제 내부 서버 주소는
요 192.168.1.248 와이파이 공유기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주소가 모두 다르긴 하지만 192.168.1.0 뭐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내부 주소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캐시를 기다리는 중. 오! 봐요, 여기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 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 여기 들어가는 건데 포토샵으로 대략적으로 만들어둔 가격표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그거 아시죠? 그 머니게임처럼 그 저희 전자기기 구입할 때마다 이제 카운트 되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잘 하려면 막 카드사에서 문자 딱 받으면은 그걸 읽어드려서 하면 좋긴 한데 그거까지는 제 능력이 되진 않고. 이렇게 이제 불러왔고. 어? 뭐야? 아... 이미지를 이렇게 뒤집어야 됐었네? 오리지널 이미지가 가로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세로로 이제 포토샵으로 좀 바꿔서 컬러를 다시 바꿔주고 이제 여기서 아마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면 여기로 지금 전송이 되겠죠? 여기 모니터에서도 2.13인치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4.42%. 왜 여기서 또 더 안 올라가지? 예, 이럴 때는 다시 껐다 켜면 좋으니까 자 리셋. 제발. 어? 완벽하진 않는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지금 일단은 이제 전송이 되기는 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조금 이제 개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 깜빡깜빡깜빡. 설마 지금 화면 나갔나? 리셋. 이럴 땐 또 다시 리셋이지. 저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오오 깜빡깜빡깜빡깜빡. 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오! 짜잔. 얘는 플렉서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도 되는. 근데 이거 너무 과하게 하면 지금 제가 여기 고장난 것처럼 여기 휘어질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ESP32라는 제품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PC와 다이렉트로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무선으로도 가능을 하냐. 보조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허브 빼고 전원 공급 자체를 보조 배터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날릴 수 있다면 와이파이 무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시리얼 모니터에는 뜨지가 않네요. 이제 이 페이지가 들어가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무선으로 이 페이지로 들어왔죠. 예를 들어 다른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 나오진 않는데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될 거예요. 지금 보조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PC 아니면 스마트폰 168.1.248. 아,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네. 얘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야 돼요. 오! 이제 핸드폰으로 접속이 되었고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어? 왜 다시 안 올라가지? 18%에서 멈췄거든요? 그러면 다시 리셋. 제가 다시 PC로 한번 해보자면 PC도 어차피 얘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선택했고 자 넣어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가격표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잉크는 화면을 바꿀 때 전력 소모가 꽤 크고 이렇게 하면 분리를 해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G 폴드 3 512GB 새로운 3세대 폴더블. 와,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이제 2인치짜리도 성공했으니까 조금 더 크게 4인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7가지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대충 한번 이제 만들어봤거든요. 여기서 이미지를 뭐야? 얘 4.2인치가 아니야. 4.2인치가 아니라 4.01인치 요거예요. 그래서 다시 변환을. 오! 이게 이미지 사이즈 딱 맞았으니까. 아, 이게 항상 두근두근해. 건드려버려갖고 지금 진행이 안 되나? 네. 네. 죄송해요. 반복할 항목이 없어요. 제발 한 번이라도 하자. 한 번이라도 제발. 90% 넘어. 아, 지금 이미지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깨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리프레시. 들어갔어. 얘도 지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예, 네, 조금 무서운데? 심지어 기존에 있었던 거 잔상까지 남아갖고 잔상이랑 이거랑 지금 다 더해진 렉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색을 너무 많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얘가 용량 부족으로 좀 그런가? 얘가 분리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 예제 코드 있나? 예제 코드를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 뭐 이런 거 이름 바꾸자.
있어. 한국어 출력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이재용, 팀쿡 업로드 한번 리프레시를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잔상이 거의 없어졌죠? 오 뭐야 이 토끼? 오 잔상 이제 리프레시를 몇 번 하니까 이제 잔상은 거의 사라졌고 오 지금 블랙 이미지 지금 여기 드로잉 했다고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있업이라고 작게 나오는데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만 출력했을 때는 더 잘 나오는 건가? 진짜 찐막 7.5인치 네 이번에는 폴드가 아니라 플립. 어어어 건들면은 또 그런가? 어어어 멈췄다. 아 참 이 건들지 말아야겠네. 이 업로드 될 때 동안 얘는 속도가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빠른데? 어 됐어. 어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다다라라라락 하면서 지금. 와 이거는 진짜 그 같다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흑백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빨간색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거 진짜 같다. 하이마트에서 파는 것 같은데요? 하이마트나 일렉트로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지금 됐고 혹시 다른 이미지도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해상도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와우 색상을 레드,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 완전한 컬러로 표현이 되진 않는데 근데 아까 확실히 아까 같이 이제 텍스트만 나오는 거는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짠 짜잔 이제 색을 입히는 과정 같은데 진짜 깔끔하다. 특히 여기서 전자잉크의 좋은 점 케이블을 뽑아도 이게 계속 남아있는다는 점이죠. 이분이 이런 거 성공하면은 이제 진짜 별거 아닌데도 조금 뿌듯하긴 해.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이마트에 있는 가격표가 종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다에 대한 약간 궁금증 그것을 직접 해소해보기 위해 이런 가격표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ESP32 자체가 아두이노의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를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없어도 이런만 또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이게 대학생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을 테스트해보려고 간단히 만들었는데 실제로 매장에 쓰이는 것은 LG에서 만든 그러한 제품이 쓰인다고 합니다. 가격도 조금 비싸긴 할 텐데 그러한 것은 더 전문적으로 더 쉽게 원격으로도 가격표를 바꿀 수 있겠죠? 행사 정보에 따라서 싹 바뀌거나. 아 근데 찾아봐서 이제 파는 거면 내가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본 거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랜만에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러한 재미난 제품들을 만들어 봤는데 또 이제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보니까 또 재미있기도 하고 다음에는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지금은 이미지를 그대로 입혔지만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 뭐 날씨 앱을 여기에 띄운다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이런 식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여기 매장 온 것 같아. 여기 있다가 얘 팝니다. 사실 얘가 100만 원이면 좀 싸고요. 이거 심심할 때 갖고 놀면 되게 재밌겠는데?